야, 근데 이게 족보가 되게 꼬였더라. 호진이가 나랑 친구잖아요. 근데 우레님이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? 근데 우레님이 호진이랑 친구야. 호진이가 빠른이여가지고 예전에 쥐 때 친구 먹었나봐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파인님이랑 우레님이랑 친구고, 우레님이랑 호진님이랑 친구니까, 호진이랑 나랑 친구고, 우레님이랑 나랑 친구면은 나랑 파인님도 친구가 돼버려. 그 뭔가 맞아. 친구가 되게 꼬였거든요? 그렇게 되면은 눈길이가 24살이거든요? 그래서 눈길이 친구 중에 25살이 있다면은 또 파인님이랑 동갑이어가지고 나랑 눈길이랑도 친구야. 3살 차이인데. 분명히 며칠 전까지 타요 형이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타요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.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그 우레님. 네네. 그 저보다 한 살 어리시잖아요. 네. 근데 호진이랑 친구더라고요. 그쵸, 맞아요. 이게 저도 그 다른 BJ분들도 이렇게 꼬인 그게 있거든, 족보가 있거든요. 네. 빠른이 문제입니다. 빠른이. 빠른이 다 망치네. 예, 다 망쳐요. 내일부터 호진이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할게요. 빠른이. 예. 아, 파이님도 빠른인데. 그렇죠. 그러면 우레님이랑 동갑이거든요. 아니, 사회생활 빠른이 어리시니까. 우레님이랑 빠른, 우레님이랑 동갑이에요. 우레님 몇 년생이에요? 저 92년생이요. 아, 친구 아니야? 알지. 사회생활 빠른이 어딨어? 아니, 이거 호진이가 잘못했다니까요. 그러니까요. 호진이 때문에 다 망했어.